그 완벽한 사람이 누구든지 없잖아요. 누가 됐든지, 신분이 무엇이든지, 무슨 일을 하든지, 내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일을 했든지, 업적을 쌓았든지, 관계없이 늘 우리 가운데.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안 되니까 급하니까 우리가 생각난 거야. 주광노인 작가면 해주겠다. 그래가지고 내가 못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까지 쫓아온 거야. 주일날 해달라고. 그래서 우리 집에까지.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분이 없대. 아마 그날 토요일날 찾아온 거 같아. 그래서 주일날 분이 없다니까 주일 저녁 예배에 이제 담임선생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때 하기로 한 거예요. 했다는 생각을 해본데 없대. 근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찬송해. 뭐 가사를 알아 뭐를 알아 모르는데도 그 이게 영적인 사람은 이게 영적인 인간은 영적인 동물 아니에요. 그러니까는 그 영이 통한 거죠. 그래서 내 은혜를 받고 아 이게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내가 지금 알아야겠다. 그래서 젊은이 할아버지를 봐도 인손자들이 인사도 잘하는 그런 세상이에요.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질서가 바로 서야 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발전적이에요. 자꾸 자신의 불편함을 남한테 전가시키고 힘들다는 걸 열심히 가르치셔서 한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노인대학 교수님이 될 뿐더러 외국에도 소비 됐다고 생각하고 좌측의 박수를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.
이 시간 저희들은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다.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원합니다. 하나님, 우리들이 우리 노인대학이